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란군 주천변에 있는 와룡암 조선 후기의 정자인 가장 아름다운 정자 와룡암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갈량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거하는 그 암자에 와룡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살았던 곳이거든요. 이 앞에 흐르는 것도 벌써 이게 주자천입니다. 이 주자천 때문에 주자천이 생겼고요. 근데 지금 이 와룡암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벌써 오시면서 의원님이 참이 돼서 세세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참 뭘 하라고 세세하게 다 하시는지. 아, 그러신가요? 근데 사실 우리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점심 맛있게 먹으면 거의 오늘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냥 자유롭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룡암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세계에서는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이 후손들이 여기 와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2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이 자리에 지어졌답니다. 370년 전에 궁구당 김중정리 선생이 여기다 지었는데 한 번도 단청을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착한 모습도 너무 오래한테 신중감을 주셨어요. 이분은 서울 분이신데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두 번의 그 사건이 있었죠. 임진왜란과 경자호란. 경자호란 때 인도가 남한산성에서 정말 지금 허자가 삼성도에서 무력적인 항복을 했잖아요. 그 뒤로 이분들은 굉장히 저들이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내금의장을 하셨다는데 내금의장이 지금으로 치면은 정호실장, 대통령 정호실장 되고 이분 역시 참지 중소부사를 했지만 굉장히 상품입니다. 장상만 해서 굉장히 높은 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 당시 책가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도 좋은 책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교육 활동 굉장히 하시네요. 여기는 장당이고 쉽게 말하면 공부당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여기 이 와룡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근대 교육시설인 사동학교가 있었고 1908년에 소개한 사동학교가 있었고 지금 주천에 100년이 넘은 주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와룡암하고 화동초등학교하고 주천 초등학교로.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리학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 이렇게 서원이죠. 저 서원은 최근에 서원이 된 건 한 5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주천 살아와서 제사만 지냈다가 지금은 서원이 된 건 최근이고 우리나라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 오래된 서원들이 많죠. 소수 서원부터 해서 그래서 그 아홉 개의 서원이 우리 세계 문화유산이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좀 최근에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들 제가 제사 지낼 때도 와서 봤는데 정말 정중하게 제사를 잘 모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강산 김씨 후손들이 여기 사시면서 다 관리를 하시고 주천 서원에서 지금 저기 주벽에는 주자스님이 계세요. 그리고 주자스님의 친한 친구 여대들이라고 우리나라의 인과 인구 그리고 여기 갖고 오신 게 할아버지가 신경을 얻고 있습니다.